2023년 4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54분입니다. 장중에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네 좀 없으니까 ETC 보면 대우조선 우리나라 빼고 다 해줬다고 보면 되고요. 그 공정이 삼성중공업 LNG 투척 꽤 크죠. 그리고 페이코인 네 이것 때문에 좀 빠졌다가 어저께 잠깐 올랐던가 뭐 그랬던 것 같고 BTS 지민이 빌보드 200에서 2위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지만 핫백은 1위 했습니다. Like Crazy. 네 그래서 뭐 BTS 이것도 있고 그 다음 뉴진스 것도 나오겠죠. 그 다음에 포스코 요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. 지금도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위치. 그 다음에 SKT에서 알뜰폰 영업팀을 만났더라고 합니다. 윙입이 한번 터져졌고요. 작업하긴 계속 괜찮을 거예요. 9,000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아래로 해가지고 작업하면 되고 EID가 이크셀 때문에 뭐 이렇게 올랐다 많이 빠졌다 하고 있고요. KT가 보유 중인 거를 LS전선에 매도 뭐 돈이 들어왔겠죠.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이거나 아무튼 그 다음에 풍력 국산화 지원제도 폐지라는 이상한 걸 해가지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GS 리테일이 뭐 이런 거 플라스틱 빨대를 한다. 한국카본 한국카본 불성실 공식법인 유니스는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이 좀 증감됐고요. 글로벌 선박 1위긴 한데 그 4월인가 3월 정도만 보면 2위로 돼 있고요. YG가 트레저 공연 태국에서 이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. 1회 공연이었으나 3번 덱스터 길복순 넷플릭스 비영어권인가요? 아무튼 그쪽 1위 한 걸로 알고 있고요. 전체 1위인가?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. 네, 살짝 CG 튀어나긴 했는데 그리고 요거 뭐 GS 리테일 저 배당 들어왔고요. FM 가이드는 다음 주에 들어오고 SK텔레콤 요거 뭐 큰 의미 없는 거지만 그리고 SK스퀘어에서 자사주를 샀다고 합니다. IHQ는 의견 거절 떠가지고 이렇게 됐고요. 네, 상장폐지 실증검사 요거 나올 때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. 유니언 머트리얼 지금 거의 상한가 나왔는데 VI 세노틱도 좀 쳤었고요. 요거 때문에 예, 히토류 그다음에 뉴진스 7월 컴백 이거 정확히는 안 모르겠어요. 종토방에서 본 거라 확인 안 해본 거고 뭐 요거 때문에 하이브가 오늘 좀 9% 10% 이 정도 올랐었고요. NC소프트가 또 딴 쪽 좀 소송 건다고 해가지고 웹젠이랑 전에 오딘도 하려고 했었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.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.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2차전지 어쩌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지금 JX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니까 상승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네요. 네 지금 올라오고 있고 뭐 이거는 봐야겠지만 이 정도인데 SK 같은 경우 STX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. 네 어쨌든 요거 있었고요. 요거 있었지만 요거는 이슈는 안 됐고 지금 요거 있잖아요. IRA 요거 때문에 좀 괜찮았다고 보면 되겠죠. 요게 터지고 나서 니켈 쪽이 지금 괜찮습니다. 괜찮은 와중에 STX가 그래도 좀 괜찮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. 밑에서 설명할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도 다시 매수 됐고 웨인 프로그램 어쩌고 태백뉴스는 안 나왔지만 VI 나왔고 VI 상 한번 나왔고요. 52주 신고가 나왔었고 요거 해가지고 네 계속 요걸로 인해서 계속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 그 차트 분봉 보시면 뭐 다 아실 거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요. 오늘 요구간에서 좀 매도를 했어요. 더 나중에 팔아도 되는데 제가 쓸 돈이 있어가지고 네 좀 팔았습니다. 팔아도 뭐 아직도 비중이 메인 계좌가 50% 넘게 있어서 네 뭐 아직 많습니다. 여기는 네 비중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조금 뭐 적당히 팔았지만 그래도 많다. 네, 네 8초 중반. 네 그다음에 여기 좀 걸리고 있죠. 8,400 보시면 여기 딱 걸리잖아요. 이게 차트 보시면 여기 일봉으로 그냥 잠시만요.
키워서 볼까? 아, 보시면 여기서 걸리는 게 여기서도 걸리는 거 있잖아요. 거의 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 거래량이 지금 사상 최대로 나왔던 게 2,900만이잖아요. 그건 아니지만 두개 합치면 넘어갑니다. 그래서 이 물량 소화가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.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. 그거는 중공업 때문에 안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원래는 이게 지금 10,000원 넘었어야 됩니다. 중공업 매각 뉴스 떴으면 10,000원이 넘어가야 맞아요. 근데 지금 아마 12,000, 15,000원 대략 아니면 더 이상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중공업 때문에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, 근데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디커플링 나올 정도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끄집어 올린 거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 뭐이 정도만 해줘도 사실 고마운 거죠. 네, 뭐, 어쩌겠어요. 어쨌든 예전에 제가 8,000원 정도 되면 좀 정리한다 그래서 좀 정리 좀 했고요. 추미한 건다 정리했다고 보면 되고, 예전에 유상증자 했던 거 조금 일부? 네, 좀 매도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잔타 지금도 계속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. 이게 장투 종목이라서 아마 좀 잠시 들어왔던 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아마 단타에서 지금 꽤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뭐 차트 보면 좀 애매하죠.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려면 중공업이 발목 안 잡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이렇게 튀어 올랐는데 중공 매각 실패 뜬다거나 하면 나중에 좀 오르다가 빠질 수도 있고, 지금 니켈 쪽도 조금 애매해서 아직은 괜찮은데 내일부터나 이렇게 갑자기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. 네, 아무튼 더 올라야 되는데 STX 중공업 때문에 안 가고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좀 짜증나는 네 일이지만 뭐 어쩌겠어요. 네,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중공업 전북에서 외롱한다고 했고, 그다음에 수소버스, 그다음에 STX 영향으로 네 살짝 올랐을 때 프로그램이랑 이런 데좀 대량 매도 때려버렸죠. 아직 안 나왔는데 진짜 내일까지 안 나오면은 좀 살짝 양아 그쪽이지 않을까 네, 싶고요. 그 다음에 일부러 지금 누르는 느낌이죠. STX도 좀 누르고 있는 겁니다. 누르고 있는 거고, 여기도 그렇고, 최소공시 나오면 길게 누른 아래로 밑으로 쭉뺀 다음에 어디까지 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횡보로 그냥 횡보 상태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고요. 아니면 매각 취소되고 오히려 수주공시 뜨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,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매각을 해야 될 텐데, 이왕 이렇게 된거 이제 아예 비싸게 그냥 불러서 하면 누가 사겠어요, 그죠? 네, 그래서 계속 눌러겠죠. 엄청 띄우진 못할 것 같아요. 네, 뭐 그런 게 있고. 그래도 뭐 유지되는 게 어디냐 싶은데, 차트로만 보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꺾이는, 네, 보통 살짝 그런 게 맞는데, 예정대로 공시 잘 나오면은 살짝 밀렸다가 여기서 뒤로 한번 쭉 가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웬만하면 팔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. 네, 그리고 이거 중소 조선업체일 거예요. 였죠. 중형 조선사. 이걸 좀 알지 발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K조선에서 수주를 더 받을 수 있게 돼요. 그러면 이게 STX 중공업에 수주가 들어옵니다. 요게 아마 조만간 수주 들어올 거예요. 요거 보시면. 현대 쪽이랑 뭐 얘기를 끝낸 상태라면 그냥 아마 수주 받아버리겠죠. 네, 많이 받을 수도 있고. 호재입니다, 그거는. 아무튼 뭐, STX 때문에 좀 버티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, 유니슨. 아까 설명드렸는데, 여기, 한국풍력발전 국산화 지원제도 폐지. 야, 이거, 참, 정부가,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, 좀 애매해졌다. 그리고 오늘 좀장좀안 좋아서, 이렇게 또 되는 것도 있고, 계속 버텨야 될것 같아요. 어차피, 친환경 쪽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, 네, 버텨야 되겠다. 이 정도.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. 대한전선은, 저번 주에 샀던 거야? 아무튼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대기 상태입니다. 조금 샀는데 언제 산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산 상태에서 그냥 대기 상태. 네, 지금 뭐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아서 지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. 그다음에 샌라이프 디자인, 여기 지금 조금 더 사야 되는데 제가 STX를 좀 팔았기 때문에 오늘 팔았기 때문에 여기 좀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서 시간 되면 좀요 가격 괜찮죠? 괜찮은 가격이라 살것 같고요.
아직은 안 샀는데 전에 한번 저번 주인가 한번 샀던 걸로 저 기억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요 가격 괜찮아요. 네, 괜찮습니다. 다음 주에 살 예정. 펄어비스는 뭐 애매한 위치 밑에 내려오면 살만한 가격이니까 이건 계속 박스권으로 계속 버티시면서 수익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GS 리테일 좀 올라왔죠. 배당 들어왔고요.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.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한데 가지고 있는 것 대비 생각보다는 좀 많았습니다. 아무튼 이 정도면 뭐 살짝 또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기도 한데 그냥 버티시면 되지 않나. 요거는 네, 언젠가 올라가겠죠. 부동산 핍 터지고 사람들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들어오면 또 편의점 쪽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. 그다음에 키스트 여기는 뭐 9,000원 정도 살짝 이 정도 밑에 내려갔다 9,000원 매도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.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. 네, 이 정도면 버티면 만원까지는 어차피 갈 테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. 뭐 조만간 주총 끝났는데 좀 버티면 되겠죠. 텐트폴 아니면 카카오 엔터 상장 그때까지 아무 뉴스 뭐 추가 뉴스 없으면 네, 그 정도 보시면 수익 날 테니까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. YG 플러스 오늘 좀 올랐는데 아마도 BTS 뭐 영향이거나 뭐 뉴진스 이건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뉴진스 7월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뭐 그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을까. 왜 하이브가 오늘 좀 잘 올라갔거든요. 살짝 꺾이긴 했지만 5,300원이 좀 걸리잖아요.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좀 잘 걸리잖아요. 아주 짧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 뭐 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네, 뭐 그냥 저는 그냥 홀딩 상태고요. 튀면 좀 정리할 겁니다. 인콘 오늘 좀 빠졌죠. 다른 쪽은 뭐 바이오나 이런 거 좀 나오면 오르던데 인콘도 그 나올 때까지는 좀 버티면 되지 않나. 어쨌든 1,000원까지는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뭐 하락장에는 같이 뭐 빠져주는 거고요. 뭐 나스닥 쪽 자회사 이슈나 아니면 다른 이슈 될 때까지 아래에서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상장 폐지 시즌 끝났습니다. 이제 윙이푸드 괜찮죠. 그냥 이 정도면 사도 됩니다. 네, 그냥 사도 되고요. 저도 좀 살 예정인데 다음 주에 봐서 제가 다음 주 좀 어디를 가는데 그 친구 이제 중국어 잘하는 친구라서 요거 좀 윙이푸드에 대해서 좀 검색 좀 해달라고 해서 뭐 마트 같은 데도 좀 가보고 뭐 이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그거 뭐 나름의 또 예, 그런 게 있고요. 다음에 FN 가이드 다음 주 이제 그 배당 들어옵니다. 11일 아주 좋죠. 요거 뭐 이 정도 가격 조금 뭐 애매할 수 있는데 좀 빠지면 사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배당도 주고 나중에 만 원 정도까지 틀 거니까 그냥 예, 좋습니다. 회사 매우 좋은 회사예요. 주식붐 나중에 터지면 여기 수익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. 여긴 사실 뭐 기업이나 이런 데 상대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고 큐로홀딩스 최근에 좀 튀어주고 있고요. 괜찮죠. 그리고 9일은 정지됐고 덱스터 뭐 김복수 때문에 살짝 올라가나 했는데 밀려버렸습니다. 여기는 2-3분기까지 좀 보시면 뭐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행주들 생각보다 좀 안 되고 있고요. 한국전력 아까 뭐 나왔었는데 정부에서 뭐 가스랑 이쪽 있었는데 제가 좀 요거 보느라고 네 뉴스를 자세히 못 봤습니다. YHQ 의견 겨절 나와가지고 이거 제가 봤을 때 누가 한번 이렇게 될 거 알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네, 또 상한가 가고 거래 정지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. 경남지역 같은 거 예전 차트 보면 그렇습니다. 아무튼 여긴 또 뭐 살아남았으니까 제가 좀 샀는데 여기 조금 더 사가지고 봐서 이제 상패 시즌도 지나갔겠다. 유상증자나 이런 거 뜨면 가격 보고 한 2차, 3차 전환가액 조절이라던가 이런 거 나오면 사가지고 한번 펌핑 한번 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때 좀 정리할 것 같습니다. 시우메디칼은 요즘 안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LG화학 어저께 좋았는데 네 어저께 좋았네요. 예, 좋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. 자, 요즘은 그리고 에머리지는 사야 되는데 지금 대기 상태고요. 지금 좀 사야 되긴 한데 제가 다른 거 좀 작업하느라고 예, 이거 살 것도 있고 해서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. 여기서 사기 괜찮아요 가격. 그리고 EID는 계속 펌핑 계속 왔다 갔다 뭐 주는데 단타치기 꽤 좋은 예, 타이밍이고요. 여기 유상증자 때렸거든요.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올랐을 때 유상증자를 때려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랑 하나 더 있었는데 많이 올라간 것 중에서 그 뭐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 조심해야죠. 유상증자 때린 거는 올랐을 때 때리는 거는 주가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. 네, 좀 이런 거는
우리나라 특징입니다. 좀 안 좋은 건데 꼭 이렇더라고요. 그다음에 다날은 이제 페이코인 상장 폐지. 다다음 주에 되겠네요. 다음 주인가? 네. 여기 NC는 이제 소송 건다고는 하는데 요거 뭐 소송해서 이기면 돈 들어오겠죠. 스퀘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사장님이 4천주인가? 네. 매수를 했고요. SK텔레콤 말틀펀드 한다고 하니까 저 지금 로밍 걸어놨는데 아무튼 저도 좀 이바지 하고 있네요. 매출에 KT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샀나? 아무튼 사가지고 한 4% 수익 되는데 이제 배당도 들어올 거니까 좋죠? 네. 미코는 다시 9,000원대 맞죠? 좀 더 빠지면 또 괜찮으니까 여기 또 그때 오른 상태에서 아마 뭐 유증인가 뭔가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으니까 지금 말고 조금 더 빠지면 작업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여기는 뭐 네 그냥 무난하게 조선 쪽은 하이브가 네 좋습니다. 네 지민이가 1등 해주고 하니까 좋죠. 삼성전자 한 34,000원 정도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죠. 거의 뭐 매도가까지 갔죠. 단기 매도. 매도니까 또 아래 떨어지면 사시면 되고요. 손에 많이 나왔을 텐데 아무튼 그렇고 세노텍이랑 오늘 유니온 머터리얼 예, 휘토류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. 여기는 빠지면 사면 되니까 무슨 참 원래 행사도 아니고 네 아무튼 좋아요. 그리고 네 고려신용정보 여기도 이제 부동산 PF 조만간 터질 확률 높거든요. 특히 뭐 저축은행 중에서 새마을금고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거 하게 되면 요거 많이 할 거니까 신용정보 네, 이쪽 괜찮습니다. 빠지면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